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코모치 아리까를 먹어보겠습니다. 요게 한치 안에 열빙어알을 꽉 채워서 간장에 절여 만든 그런 음식이래요. 그래서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되는데 소리도 왠지 되게 좋을 것 같은 거, 안에 알이 꽉 차있으니까. 그래서 얇게도 한번 썰어보고 좀 두툼하게도 썰어보고 좀 크기별로 이렇게 통으로 한번 쭉 먹어보면서 어떻게 또 소리가 다른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다포도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그냥 물에 한 2-3분 정도 불렸다가 다시 얼음물에 2-3분 정도 불리면 탱글탱글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코모치 아리까를 마요네즈에 많이 찍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요네즈도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다포도 먼저. 저는 이거 그냥 물에 헹궈줄 때 한 두세 번 정도 헹궈줬거든요? 그러니까 짠기가 진짜 많이 없어졌다. 맛있어. 진짜 맛있네. 옛날 바다포도 처음 먹었을 때 아직도 생각이 나거든요. 진짜 맛없어. 약간 충격적인 막 아짜 야 이러면서 먹었었는데 맛있다 이렇게 먹으니까.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야, 이 감칠맛이 장난 아닌데요? 약간 그 가다랑어포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스오부시 걔를 부드럽고 토실토실한 덩어리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의 감칠맛이에요. 겉은 되게 부드럽고 속은 살짝 아삭한 느낌? 그런 느낌인데요? 와, 맛있다. 이거 완전 술안주다, 진짜. 아, 그리고 그게 궁금해진다. 원래 코모치 아리까가 한치 안에 열빙어알을 넣어서 만든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얘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데 여기 보면 열빙어알이 아니라 그냥 알을 품은 한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들어갔나 봤더니 청어알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사실 일본에서 만들어진 걸 먹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다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도 맛있는데 열빙어알로 만들면 더 맛있지 않을까? 이런 막 기대가 막 드네요. 아니 근데 마요네즈랑 진짜 잘 어울려요.
아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은 굳이 이렇게 통으로는 드지 마세요. 엄청 짜증나는데 밥 한 숟가락을 딱 먹으면 좋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아 맞다, 이거 초장에 담그면 빨리 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얘가 흐물흐물해져. 여기 있는 물이 빠져나가서.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코모치 야리까 먹어봤는데 우리나라 걸 먹어봤는데 맛있으니까 진짜 오리지널 일본 맛은 또 어떨까 이런 게 좀 궁금해지는 그런 요리였습니다. 근데 이름부터가 뭐 일본 음식이라서 그죠?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